지금 상황 어때요? 밀실에 같이? 난 끝났어. 희망을 가지세요. 두 분 고즈넉이 담소 중이십니다. 사실은 그동안 힘들었어. 너한테 사과부터 해야 할 것 같아서. 아니야. 한 대표가 워낙 유치하게 굴었어. 너도 좀 귀찮았을 거야. 예. 여자끼리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거 보기 좀 흉하지 않니? 자매애로 굳게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. 너 이제 득도한 것 같다. 그냥 성장이야. 죽을 때까지 크는 거지 뭐. 그치만 나도 사과를 해야 마음의 짐도 덜고. 누구 맘대로 짐을 덜어? 응? 내 짐. 그냥 지고 살아. 너 생긴 대로. 나한테 이렇게 혼나면서. 너 어디 지옥훈련 갔다 왔나 봐. 여자를 키우는 건 8알이 남자의 바람끼고 나머지 2알은 너같이 못된 친구야. 네 이혼 소송 딴 데 가서 알아봐. 여기 더 이상 얼씬거리지 말고. 위저리 맥수 장난 아닌데? 화장 대충 고치고 가봐. 알았어. 따로 말씀드릴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. 당분간 큰 사모님 성정을 거스르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양비서 말로는 친정 작은아버님 일이 꽤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던데요. 그분과 거리를 두실 수 있나요? 저는 누구하고나 늘 거리를 둡니다. 연애할 때 빼고는. 말씀하세요. 그 일은 이미 저희 손을 떠나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. 양비서님도 아마 파악하셨을 거고요. 다행이네요. 당분간은 집안 분위기에만 신경 쓰세요. 예상하셨겠지만 큰 사모님 성정에 최대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저와 작은 사모님 이런 관계도 절대 용납되지 않을 거예요. 저는 선대 사모님 시절로 돌아간다 각오하고 있습니다만. 한번 겪어보죠 뭐. 웃을 일이 아닌데. 그럼 올까요? 장모님 댁에 그 논은 딱 말이야. 그 철식이더러 거기다가 뭐 좀 심어보랄까봐. 실은 나도 그 얘기 할까 말까 하고 있었어. 근데 당신 입에서 딱 그 말이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이상해. 아, 그 댁에서 우리더러 과수원을 할 땐 남의 터전을 옮기라는 말 너무 쉽게 한다고 길길이 날떠놓고서 이제 와서 삼촌한테. 아우 정말 내가 막 싫어져. 아유, 어떻게 그럼. 그 집 위세가 여관해야 말이지. 입에서도 다 봐서 알겠지만 한동안 집안 꼴이 엉망이었어요. 돌이켜보니까 내 잘못도 커요.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지켰던 것들 너무 쉽게 순화했어. 어머니만큼 할 자신도 없었고 또 시대에 맞지 않게 애들 너무 억압하는 것 같고. 그런저런 이유로 자유롭게 풀어놨는데 그 결과가 이거야. 심려가 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. 어머님 생전에 행하던 의전들 그걸 되살려야겠어요. 다 기억하죠? 네. 오랫동안 안 하던 거라 처음엔 불편하겠지만 다들 익숙해져야만 해요. 애들한테 또 일하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전하세요. 그러겠습니다만. 대답이 왜 그래? 세태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시는 게 어떨지요. 그 적절이가 문제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니까. 적당적당히 하다가 이 꼴이 난 건데. 맞는 말씀입니다. 아침 문안을 받으시겠답니다. 네? 두 분과 이재 아가씨
아기 도련님은 아침 7시에 옷을 갖춰 입으시고 어른들께 문안을 드리셔야 합니다. 사극지 그러나 봐. 그런 다음 내외부는 아버님 모시고 아침 강독회를 합니다. 말이 안 나오네. 강독회는 괜찮은데. 이지 아가씨는 체중 10kg 감량을 명하셨어요.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몇 킬로? 이제 들어오세요. 당신 오늘 신경 많이 썼어요.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엄마, 10kg 너무한 거 아니야? 이지야, 사람들이 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운동과 다이어트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세요. 체중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일에도 철저하지 못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. 즉, 과체중은... 아, 나 내 말 나눠서 해! 아빠나 잘하세요! 네? 이지! 제가 가볼게요. 좀 과한 것 같아요.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? 긴말할 거 없어요. 안으로 드세요. 정신이 올곧지 못할 때는 육체를 강제하는 것도 방법이다. 작은 사모님 자리는 저쪽입니다. 공부방 1m 앞. 아주머님께 아가씨 좀 달래주십사 전해주세요. 그쪽도 패닉입니다. 이 비서님은요? 버텨보는 거죠. 기상입니다. 기상! 싫어! 안녕히 주무셨어요. 그래, 편히들 잤어? 진영이 이리 와봐라. 이제 얼굴 펴. 엄마 이거 코미디인 거 알아? 무슨 말버릇이냐? 아, 진짜 연극 좀 그만해. 나 이거 SNS에 투표 올리고 싶어. 뭐야? 멋있어. 둘 다 웃기고 불쌍해! 작은 아버님께서 개인 자격으로 소를 제기하시면 당시에 간과했던 문제들이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어요. 윤재윤 씨가 주목하는 건 서철식 씨가 사고 위험을 제일 먼저 알렸다는 점이고요. 충분히 성립됩니다. 예, 해야죠. 우선 제가 소장을 쓸 테니까 그거 보시고 다시 의논하시죠. 그럽시다. 나 이거 좀 무식한 질문인데 작은 아빠 괜찮은 거야? 해볼만해. 개별 소송이라면 우선 작은 아빠가 피해 보상 청구를 하는 걸로 시작하세요. 혼자? 단독으로? 변호인단은 준비가 돼 있대요. 한송이랑 정면 대결이죠. 작은 아빠가. 작은 아빠 좀 말려봐. 어떻게든. 아빠! 안 말하지 마. 아빠 더 가슴 아파. 그런 줄은 알지만. 딸 생각하면 말려야 하고 동생을 봐서는 응원할 일이고. 너라면 어떻겠어? 어떻게 된 거예요? 지금 예의주시하는 중 아니었나? 감지할 수가 없었습니다. 서철식이 단신 대선 상대로 소를 제기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. 양재와 어디 갔어요? 지금 내 앞에 서서 변명하는 사람 누구예요? 가장 최근에 보고한 게 뭐였죠? 민주영과 서철식이 사귄다 그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바로 뒤에서 저격 자세로 서 있는 여자한테서 읽어낸 게 겨우 그거라고. 부끄럽고 죄송합니다. 짜증이 나요.
맨 벌레 한 마리가 말이지. 벌써 접수했어? 예.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. 지금 손톱만큼이라도 바꿔놓으면 봄이도 살기 편해지고 다 좋죠. 안 그러면 봄이도 괴물로 살 수밖에 없는데.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철회할 수 있잖아.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. 내 변호인이 누군지 알아요? 뭐 민변이나 뭐 그런 데서 한송 윤재훈이라고. 어? 그 누리 그 친구? 네 맞아요 그 친구.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? 아, 거기 나왔어? 한송 관 뒀어? 거기가 그게 가능합니다. 아, 어떻게 한 대표가 그걸 보고만 있어? 어쩜 좋아. 나 막 설레. 자세히 좀 말해봐요. 무슨 일이죠? 개인적인 친분으로 의뢰받은 게 있습니다. 회사 입장에서 제가 맡아도 되는지. 말해봐요. 제 여자친구 삼촌 되는 분이고, 사안은 고용안정협약 위반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, 상대는 대산 계열사 형산실업입니다. 당신 여자친구라며요? 네. 며느님 언니, 선우리. 그럼 의뢰인이 서철식이라는 거 아니야? 불편하시면 다른 데로 넘기죠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한송업태가 어차피 개인사업자 조합이라 쌍방대리 논란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. 그럼 아무 상관없이 흔쾌히 맡아줘요. 우리 회사 지향점이 균형 아닌가? 이 안에서 노측 사측과 사측이 공방을 벌인다. 멋지잖아. 게다가 나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윤변 여자친구 삼촌인데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해봐요. 기대할게. 알겠습니다. 네, 대표님. 잘 됐네요. 다행입니다. 내가 짐을 벗었어. 윤재원이 승소 가능성 전무한 상태로 그걸 받았다는 게 안 됐긴 하지만 양비서도 이제 잊어버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선배나 주영 씨와 연대하고 있다는 건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. 너 법학 과목 법철학 듣지? 그 교수님이 아버지 학교 때 조교였거든. 사람 참 똑똑하고 인성도 좋았어. 저 테스팅. 오늘은 특별히 너한테 기회를 주지. 실례하겠습니다. 예. 이게 또 재원 아저씨 회사에서 수입한 거 아니냐? 먼저 일어나면 안 될까요? 한 시간은 채워. 남들이 어떻게 보겠냐. 왜 그러는데? 우리 회사 물 먹여서 네가 좋을 게 뭔데? 네가 두 가지 잘못 알고 있는데, 첫째, 너네 회사라서가 아니라 한송이 잘못한 거 문제 삼는 거고, 둘째, 이건 물 먹이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야? 하다하다 이제 설교까지. 그렇게 들린다면 할 말이 없지 뭐. 집에 가라. 택시 불러줄게. 야, 내가 아직 초저녁인데 네 맘대로 집에 가래. 아, 예. 아, 여기 가요. 너 진짜 나쁜 놈이야. 사람 돌게 만들어. 네가 동거지 기집애 유부남한테. 뭐 하나 말해줄까? 아빠 회사 얘긴데 비자금 뭐 그런 거. 당근 너네 아빠가 다 해준 일이지.